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면 됩니다. 이펙터 타임즈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특이한 네. 페달을 리뷰를 해볼 예정인데요. KSR에서 제작이 되는 시리스 3 채널 프리앰프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저희가 이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목적에 맞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3 채널의 프리앰프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저희 같은 경우는 마샬 앰프를 사용을 해서 리턴 단자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프리앰프로 사용을 네. 하고 있습니다. 이 그냥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펙터처럼 인풋에다 기타를 연결하고 앰프에다 바로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한 페달이긴 하지만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앰프 리턴 단자에 연결을 해서 프리로 사용을 했을 때가 훨씬 효과적인 사운드를 연출을 한다라고 하네요. 3채널 프리앰프 페달인 KSR 시리스는 그냥 디스토션이 아니고 앰프의 파워부에 연결해서 사용할 때 최고의 사운드가 재현이 되며 간단히 9V DC 파워로 동작하는 프리앰프 페달입니다. 간편한 휴대성과 일반 페달 파워 사용으로 진공관 앰프의 강력한 파워와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 있는 페달이고요. 실제로 제가 연결해서 툭 쳐봤는데 힘이 장난입니다. 엄청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일반 디스토션 페달처럼 앰프 인풋에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하지만 파워에 연결했을 때 내추럴하며 뚜뚜한 질감과 헤드룸이 극대화된다라고 합니다. 클린 채널까지 볼륨과 톤 컨트롤이 제공되는 진정한 3채널 프리앰프이며 클린, 트루 바이패스, 버퍼 세 가지의 연결 모드를 지원합니다. 클린과 리듬, 리드 3채널을 지원하고 있으며 토글 스위치와 다양한 노브를 사용하여 연주자가 원하는 그 어떠한 톤도 완벽하게 연출하는 페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. 전원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.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, 한 개의 익스터널 컨트롤 인풋을 지원을 합니다. 연결 모드 토글이 보이는데요. 클린, 트루 바이패스, 버퍼 바이패스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 클린은 3채널 프리로 사용 시 선택을 하고요. 앰프 파워부 연결 시 내부 회로에 의해서 클린 채널 프리앰프 서킷을 거치게 되며 클린 채널 통과 볼륨이 동작을 한다라고 하네요. 트루 바이패스, 페달 보드 중간에서 일반 디스토션 페달처럼 사용 시 선택을 합니다. 버퍼 바이패스, 페달 보드 첫 단에서 나머지 페달들과 연결을 위한 버퍼 신호로 출력 시 선택을 한다 라고 합니다. 위에 보시면 여기가 클린 채널이고요. 톤과 볼륨을 지원합니다. 리듬과 리드 채널은 동일한 스위치와 컨트롤 노브를 지원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. 리듬 채널은 기본적으로 리드 채널보다 더 단단하고 두터우며 부드럽고 압축된 사운드를 제공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. 위에 보시면 토글 스위치들이 있는데요. 브라이트 스위치, 앰프의 브라이트 스위치처럼 작동하는 투 포지션 스위치입니다. 위로 올리면 활성화가 되고 아래로 내리면 오프가 됩니다. 필 스위치, 각 채널의 로우 엔드 응답을 주로 조절하는 3 포지션 스위치입니다. 위로 올리면 팻, 센터는 타이트, 다운은 씩. 모드 스위치, 각 채널의 전체 게인 스타일을 변경하는 역시나 3 포지션 스위치입니다. 노브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. 게인 노브, 각 채널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. 베이스, 미들, 트래블, 각 채널의 드라이브의 음역대를 조절합니다. 레벨, 각 채널의 볼륨을 조절합니다. 바이패스 스위치가 왼쪽에 있는데요. 풋 스위치를 눌러 리듬 또는 리드 채널을 활성화시킵니다. 리듬 채널을 사용할 경우 KSR 로고가 파란색으로 리드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흰색으로 변경되어 켜집니다. 채널 변경 풋 스위치, 오른쪽 풋 스위치를 사용하여 채널을 변경을 합니다. 채널 변경 풋 스위치를 누른 후 바이패스 버튼을 다시 누르기 전까지는 채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네요. 바이패스 버튼을 몇 초간 누르고 있으면 뮤트가 되며 로고가 깜빡이기 시작하고 두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페달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라고 합니다. 자, 저희는 지금 프리앰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결 방식에서 클린을 선택을 해서 3채널을 모두 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클린 채널. 네. 오, 그렇습니다. 자, 저희 여기서 리듬 채널로
있습니다. 시원시원하네요.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가운데 이 필 스위치를 패스로 바꿔볼게요. 힘이 장난 아니에요. 넘치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이 메사북의 렉티파이어 시스템과 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.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. 저희가 개인량을 한번 좀 줄여볼게요. 네. 그리고 일단 굉장히 드라이해요. 네. 소리가. 마치 컴프가 약간 걸린 듯하. 뉘앙스에도 굉장히 잘 네. 반응을 합니다. 저희가 모드 스위치를 한번 마지막으로 올려볼게요.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으로 네.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로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네요. 기타를 바꿔주시나요? 네. 레스폴과 연결을 했고요. 제가 이제 리드 채널을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리드 채널로 변경하게 되면 여기 KSR 로고 LED 색상이 변경이 됩니다. 이렇게 흰색으로. 엄청나네요, 진짜로. 빡세네요, 진짜. 이게 굉장히 알이 깍깍깍 이러고 있어요, 지금. 장난 아닙니다. 그렇습니다. 저희가 몇 가지 사운드를 더 들어볼 텐데 제가 EQ를 한번 만져볼게요. 미드를 깠고요. 굉장히 궁금해집니다. 네, 하이와 베이스를 높이고 네, 사운드 들어볼게요.
그렇죠. 이 마샬에서는 절대 연출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운드까지 연출이 되고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이 렉티파이어가 조금 생각이 나고요. 이 뭐 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 시스템 자체가 일반적인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앰프가 지금 JCM2000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JCM2000의 이 듀얼 채널을 사용해서 사운드를 전에도 이 들려드린 적은 있지만 얘를 사용을 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앰프가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만약에 집에서 사용하는 앰프 헤드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목적으로 또 앰프 헤드를 추가를 하시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색다른 앰프를 하나 더 집에다 드릴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진 페달이다. 이게 되네요. 저도 그냥 생각이 드는 게 그 왜 이제 뭐 예를 들면 앰프 헤드 중에 뭐 개인 그 채널 자체가 없는 앰프 헤드를 쓰시는 분들이면 이거 네. 하나 들으면 네. 뭔가 굉장히 새로운 톤들을 맞습니다. 창조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이게 지금 네. 굉장히 타이트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드라이하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드라이하다는 소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느낌도 주긴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해상도가 또 잘 전달되기 맞습니다. 때문에 그렇게 들리거든요. 그래서 또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. 따뜻하지 않다. 너무 좀 차가운 거 아니냐. 근데 너무 차갑지는 않고요.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적당히 차가운데 그런 차가움이 전달해주는 이제 선명함. 그러니까 솔로를 했을 때 뭉그러지지 않는 거죠. 근데 반대로 이제 슬픈 말이지만 삑사리가 이제 다 들리는 그런 개인인 거죠. 그러니까 나의 미스 노트를 숨길 수 없는. 그래서 뭐 연습도 더 잘 될 것이고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.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이 저희가 처음에는 긴가 민가 했었거든요. 이 연결하는 과정도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푸꼬꼬 치는 페달 스타일에 비해서 좀 번거로운 게 사실이고 연결을 하면서 아니 이게 사운드가 얼마나 차이 나길래 꼭 이렇게 연결을 하라고 하지?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연결을 해보니까 이거는 실제로 진짜 리얼하게 앰프 게인을 표방하고 있는 드라이브 페달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. 엄밀히 얘기해서 진짜 100% 앰프 사운드고요. 100% 앰프에서만 날 수 있는 게인 컨트롤이 가능한 페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을 하실 때 연결 방법을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이렉트로 사용을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리턴에다 연결하셔서 프리로 사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봅니다. 은총 씨 먼저 시리스 3채널 프리앰프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.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. 앰프 속의 앰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뭐 다른 한 줄 평을 사실 이게 주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죠. 그러니까 앰프 안에 작은 앰프를 하나 더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큰 앰프 헤드 옆에 얘가 있음으로써 독립적인 이제 작은 앰프가 하나 더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톤 활용하실 때 아주 좋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릴게요. 스테로이드? 약간 뭐랄까 편법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이 꾸준하게 진짜로 이제 투여하지 않고 몸을 벌크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네. 근데 정말 이 스테로이드가 안 좋은 거지만은 이 쉽게 가는 거잖아요. 쉽게 그렇습니다. 쉽게 큰 변화를 주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와. 좀 위험해 보여요. 위험해 보여. 왜냐면은 이 앰프 고유의 사운드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느낌의 유니크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면서 자신이 갖고 있지 못했던 뭔가를 갑자기 한순간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였거든요. 스테로이드 같다라는 네. 느낌을 전달을 해드립니다. 점수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. 네. 하나 둘 셋 9.0? 9.0. 네. 네,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랑 은총 씨의 취향이 아니라서, 점수가 이제 9점에서 딱 꺾였을지도 모르겠어요. 뭐냐면은 굉장히 좋거든요. 네. 굉장히 맞아요. 좋고, 이 힘 있는 프리앰프 사운드,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사운드로 연출을 할 것이다.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친구를 테스트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게 연결 방식도 까다롭고
이 앰프를 어떤 거에다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분명 사운드 성향도 달라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때 조금 고심은 해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지만은 유튜브 같은 데서 저희 말고 다양한 리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시고 얘는 내가 원했던 프리앰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